여러분은 지금 직장에서 좋아하는 일로 1인 기업을 준비하고 있진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이들을 도와 그런 이들이 실질적인 수익을 얻고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영광의 자기개발연구소 회장 장영광입니다. 여러분은 어제 얼마나 많은 잠을 주무셨습니까? 어제 잠자리에 누워 어떠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가 만난 많은 친구들이 잠자리에서 핸드폰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핸드폰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 또한 제가 만난 많은 마케터들이 말합니다. 회장님, 마케팅은 밤 11시에서 1시 사이에 직장인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대체 왜 그러죠? 그때는 잘 시간이 아닌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마케터들이 말했습니다. 그때는 많은 직장인들이 누워서 핸드폰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보는 시간입니다. 그때 물건이 가장 많이 팔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어제 저녁 11시부터 1시까지 수많은 SNS 또는 다양한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제 11시, 12시까지 잠 못 잤습니다. 핸드폰을 본 것이 아닙니다. 불면증에 걸린 것이 아닙니다. 바로 꿈 때문에 잠을 못 잤습니다. 눈을 감고 꾸는 꿈이 아닙니다. 눈을 뜨고 꿈을 꾸었습니다. 최근에 저는 아내와 함께 또 하나의 사업을 간단하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서 그 아이디어가 너무 재밌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행복해서 아내와 함께 잠깐만 이야기한다는 것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불을 꺼놓고 미래의 사업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직장을 생활을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어제 저녁 일찍 침대에 들어가서 잠을 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잠에 들면서도 내일 부장님한테 혼나야 되는데 내일 보고서가 있는데 통과가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면서 잠 못 이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잠 못 이루는 이유가 남을 위해서,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 사업을 위해서, 나만의 미래를 위해서 잠 못 이루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사업을 도와주고 그들과 같이 사업을 하면서 밤새 이야기를 나누며 미래를 같이 꿈꿀 수 있도록 그러한 1인 기업가의 길을 가십시오. 그 삶이 가장 행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잠 못 이루는 1인 기업가의 삶을 살아라 라는 제 깨달음을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게 또는 긍정적으로 잠 못 이루는 1인 기업가의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